자, 이제 드디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쿠르테스 해적. 쿠르테스의 해적선이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스타스톤도 있고, 이제 쿠르테스 본인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이제 이 컨셉이나 이런 것 자체가 캐리비안의 해적과 딱 봐도 그런, 딱 그거 모티브로 좀 보이죠? 우와, 경고를 무시하다니. 오, 뭔 놈으로 오거라. 어둠 속에 묻어주마. 내가 왜? 이거 약간 완료짓도 해야 되나? 아, 이제 이 말투도 지긋지긋해. 내가 아니라 이 몸이란 말이다. 이 몸. 취업난 사람들에게서 착취를 도둑질해온 몸을 누리는 악당은. 너 어떻게 나쁜 녀석인 걸 인정하는구나. 바로 너냐 이 녀석. 여기는 이 몸의 구역이라니까. 그걸 모르겠냐? 아? 너도 나처럼 속이 텅 빈 해골로 만들어주마. 각오해라. 다이벳에서 도망갈 수 없죠? 자, 바깥 다시. 쿠르테스야, 이 근방의 바다를 오가는 이들이 아직도 두려워하는 대적 유령이지. 최대 HP는 20, 공격력은 4, 방어력은 1. 오, 체력이 20? 왜 이렇게 적지? 속보기에는 HP가 적은 것 같지만 유령이라 그런지 HP가 0이 되어도 여러 번 되살아난다고 해. 게다가 공격 수단도 다양하지. 겉모습만큼 강력한 상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계속 데미지를 주는 것뿐. 그러다 보면 분명 쓰러질 거야. 이 미련 축성이 유령을 빨리 성불시켜주자. 아이고. 하나, 둘, 셋, 빠세. 아, 독버섯아, 이거 진짜 너무 싫은데. 오케이. 난 건강해져서 체력 회복 좀 할게요. 다시 플라워 포인트가 아직 한 번도 안 써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하나, 둘, 셋. 아끼라. 아, 진짜. 아, 뭐야, 저 진짜. 자, 이걸로 이제 1페이지는 끝났고. 아이고.
맞다. 윤자 숨기. PPPAA. 오! 자,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탄지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페이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 불끈불끈 보디를 한번 해볼게요. 불끈불끈 보디. 됐다. 방어력 3만도 좋아요? 어? 아, 진짜. 차지 한번 쓰고 아이고 아빠라 이대로는 지겠군. 이럴 때는 원량이 되어서 더욱 강해진 공포의 해적과 콜테스님의 스페셜 기술을 보여주마. 야, 이 샹놈이 진짜. 콜테스 본인 본체의 놀이죠? 너 이제 끝났어. 아, 왜? 아, 진짜. 근데 이거 그게 끝났네요? 아, 진짜. 이거 마지막 하나만 진짜 못하겠어. 어떻게, 왜 그렇지? 진짜. 우와, 이놈의 보물이! 어? 아. 안 사라졌네요? 난이다. 아직 써지지 않았다고. 이 몸은 보물의 미련이 남아서 원령이 되었으니까 성분할 수 없단 말이지. 국내에서는 얘 생명력 자체가 이 보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리포터지만은 그 호크룩스 같은 거의 그런 걸 되면 됐단 말이에요. 저 보물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져도 괜찮다고 해야 하나. 이미 죽었다는 게 맞겠지. 뭐 확실히 보물을 지키는 것도 이제 질리기는 했는데 말이야. 아직 미련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너 보물에 관심 없어? 그럼 뭐하러 온 거야?
네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뭐자, 이 돌멩이? 진짜로? 네, 그럼 주지 뭐. 그런 돌멩이 하나 둘쯤 없어도 상관없어. 애초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네가 그걸 갖고 있었어? 하하하. 자, 스타순을 획득했다. 스타파워가 6이 됐다. 게다가 마리오는 스페셜 기술 88합니다를 익혔다. 저게 건강합니다의 그 상위 호환입니다. 자, 스테이지 클리어.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전설의 해적왕 코르테스. 그 유령 해적왕을 쓰러뜨리고 마리오는 다섯 번째 스타스톤을 획득했습니다. 코르테스도 이제는 유령 생활을 지내서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지 않겠지요. 남은 문제는 이 섬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인데. 그러고 보니 또 뭔가를 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 뭐였죠 그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볼일이 끝났으면 얼른 나가! 별 활동그라미 별일. 그 순간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현실. 우리들은 해적왕 코르테스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오, 여긴 체력이 다 회복시켜주네요? 아이고. 아, 진짜 불편하겠어. 됐다. 그 녀석이 없어졌네요? 그 안경 쓴 녀석? 오, 지금 괜찮아? 지금 당신은 괜찮아? 지금 엄청 힘들었네? 오, 코르테스 해치웠다고?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야? 아, 이 녀석을 보고 놀랄 시간이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부터 해! 저기... 아까 흔들었을 때 이 돌벽에 금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이 돌을 부술 수만 있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말이야? 하지만 저렇게 단단해 보이는 벽을 어떻게 부수자는 거야? 나한테 맡기시라. 아, 이런. 빵! 그거 봐! 내가 말한 대로였지? 그럼 내가 먼저. 자, 모두들 이런 도구관에 이제 작별인사를 하자고. 이런 축축한 곳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어서 나가자, 피톤.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야. 당신 절대 잊지 않을게. 그러면 나는 먼저 가지. 잠시만 뺐지만 다시 좀 세팅할게요. 그 불꽃? 그게 어떤... 그게 배치 포인트가 얼마나 다 파이어 스매시. 오케이. 그럼 지진 어택 빼고 차지를 다시 넣고 파이어 스매시. 어차피 다음에는 근데 플라워 포인트 두 번을 레벨업하게 됐을 때 두 번 정도 레벨업 하고 싶긴 하거든요? 오, 마리오군 찾았어. 그건 그렇고 보물을 찾았나? 말 좀 해보게. 뭐라고요? 해적왕 코르테스가 유령이 되어 아직도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코르테스는 해치웠지만 불쌍하니까 보물은 그대로 배에 놓고 왔다니요. 으아, 이렇게 착실하실 수가. 뭐 그런 점이 수염 선장의 장점이지만 말이에요. 설마 저 형이야? 너 여기에 어떻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오는 도중 배가 가라앉질 않나, 유령에게 잡히질 않나. 하지만 형을 만나서 다행이야. 어? 배가 가라앉았다니 너희들도 이 섬에 떠내려왔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됐수다. 아주 분위기가 망쳐지는 가운데, 어? 뭐야? 지금 그건 뭐죠? 아니, 갑자기 대포? 아, 저게 뭐야? 어, 메가엑스 단이네요? 죄송합니다. 까 아니지.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까 아니지. 아, 정말이지. 말버릇이. 어쨌든, 스타스톤을 찾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까 아니라 고생 많았다. 뭐야? 저래서 안경쓴 선언이잖아? 아, 정말이냐? 안경씨다. 어째서 왜 저런 곳에 있는 걸까요? 이봐요! 안경씨! 그런 곳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요! 에이, 그 미지근한 반응은 대체 뭐야? 잘 들어, 안경쓴 선언의 모습은 위장이다. 내 정체는? 그헤헤헤헤헤 바로 엑스다였다! 어떠냐? 깜짝 놀랐지? 마리오를 이 섬으로 유인한 건 스타스톤을 얻기 위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오, 어서 스타스톤을 넘겨라.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알겠지. 와, 아주 놀라운 변장술이었네요. 이런 쉣도. 하하하. 으아! 안경을 해적이었던 건가? 뭘 많이 보고 있어. 아무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는 이게 선언이야. 배가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녀석들의 모험일 뿐이라고. 아주 워합지졸을 제대로 인정하는 클래스 보소. 그래, 맞아. 아직 배가 있어. 엄청나게 굉장한 배가. 마력은 나를 코르테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게. 말잖아, 코르테스 해적선이 있었다고. 전설이 진짜라면 분명 저 배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마르코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해적은 코르테스라고요. 아무리 마리오 씨가 해주었다고는 해도 배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위험해요. 위험해. 나는 겁도 많고 배짱도 없지만 그래도 모두를 이끄는 리더다. 모두를 지키는 게 내 일이지. 이대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모두가 당하고 말 거야. 어떻게든 결과가 어떻든 해보는 수밖에. 우병은 듣지 않겠다. 리더인 내가 직접 코르테스와 교섭하지. 자, 부탁하네 마리오군. 나를 코르테스가 있는 데까지 안내해줘요. 그때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됐어서 가지고 정말 조금 곤역을 치셨는데, 아, 코르테스의 배를 빌리면 된다는 거였었다는 걸 이제 바로 알았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 해주고요. 야, 뭐 저게 아니 저 톱니바퀴는 왜 있는 거지? 아,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까 그 소년 형씨잖아. 아직도 볼 일이 남아 있는 거야?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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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나의 이름은 마르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이 섬을 망치려는 해적들에게서 동료들을 지켜야 한단 말이다. 그러니 이 배를 잠시 빌려주었으면 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녀석. 고작 이런 그런 일로 이 몸의 소중한 배를 빌려줄 리가 없잖아. 게다가 어차피 이 마법의 배 블랙스컬로는 움직이지 않아. 배에 움직이는 열쇠인 마법의 보석 해골 보석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거든. 해골 보석? 혹시 이건가? 아니 해골 보석이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하자. 우리 가문의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이 보석을 너에게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배를 빌려주게. 분명한 거래 아닌가? 어떠냐 쿠르테스? 아니 애초에 이 녀석의 선조가 그걸 훔친 거구나 이 자식. 그것도 모자라 배를 빌려달라니 뻔뻔한 데에도 정도가 있지. 이런 버릇없는 녀석에게는 힘으로 빼앗아주마.
기다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리오 군에게 너를 해치워달라고 하겠어. 그리고 그동안 나는 이것을 바다 속 깊이 가라앉히겠다. 그래도 좋다는 거냐? 이 비겁한 녀석. 좋아, 알았다. 너의 거래에 응하도록 하지. 그러니 그거 버리지 마라. 이렇게 넘어간다고? 아니, 이거 거의 협박이잖아. 오, 교섭성님. 괜히 무역상을 해온 게 아니라고. 풀지 못할 건 없지. 자, 이걸 받게. 좋아, 이제 블랙스컬도 다시 바다 위로 달릴 수 있겠어. 게다가 나도 밖에서 열심히 싸는 녀석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고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오랜만에 한 번에 날 뛰어볼까? 역시 나에게 맡기게 잘했지 마리오군. 자, 가자. 아니, 진짜 교섭하고 협박은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인가? 하하하하. 엥? 다들 왜 여기 있어? 우리도 왔다고. 모두 함께 녀석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마르크 형심아, 봄잡게 놔줄 순 없어요. 자, 가시죠 수염선자.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갈비떼가 뛰는 건 모두들 취향이다. 자, 놀랍게도 이 코르테스가 바깥으로 하는 지 거의 천년이라고 하는데. 어허허.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팍팍 쏴버려라. 내 허락도 없이 여기서 싸움을 벌이다니 배짱이 두둑하군. 뭐야! 아니, 저 스컬 헐도 대포가 있었어? 와, 미친. 이것도 나름 대박 커칭이긴 한데, 이건 원작 쪽이 조금 더 낫긴 해요, 원작 쪽이. 근데 너 뭐, 이것도 나름. 아, 진짜 해상 전투가 엄청 대박이긴 하죠. 해상 전투. 아하. 아니, 정말 불어서 부서졌는데? 그런 날가 빠진 해적선은, 바로 바다에 가르쳐 주마. 나를 잘 들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혼쭐을 내주라고. 마리오군, 또다시 자네가 나서 차례인 것 같군. 단숨에 결판을 내버리라고. 자, 이 녀석하고 이것도 싸우게 될 줄이야. 그해, 오늘야말로 너희들을 바다에 뭔게가 아니라 바다에 먼지를 만들어주마. 그해하게 각오하라고. 자, 얘네들까. 아니, 군단은 그래도 다 이렇게 바깥 다시게 이거 다 그 대상이라고? 미친. 군단은 뭐냐? 엑스다의 부하들이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 최대 HP는 상황에 따라 다른가 봐. 공격력은 5, 방어력은 0. 와, 꽤 세네요. 방어력, 와, 공격력이 5라니. 아무튼 숫자를 밀어붙이면 우리를 공격하라 할 거야.
그래봤자 조병이니까 대단한 공격은 못할 테지만. 아이고. 자, X다. 친숙한 X자야. 또 이 녀석이냐? 같은 느낌이네. 최대 HP는 30, 공격력은 3, 방어력은 0. 이 녀석 본인은 단순한 공격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문제는 이 녀석 주변에 있는 분단원들이야.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 아무튼 지휘관인 X자를 쓰러뜨려야 이길 수 있을 테니 집중 공격하자. 그러면은 불비하냐 바꿔줘서 아이고 이런. 그 다음에 불비하는 계속해서 어? 아이고 차지를 빼놨었네요. 이런 젠장. 헤헤헤, 제법인걸. 그렇다면 지파. 오우 쉣. 아, 네, 슈마스리, 저도 알죠. 네. 그래도 나름, 네, 그래도 나름 극장이긴 하죠. 네. 아, 물론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니, 쓸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쓸게요. 어? 아, 이 녀석 좀, 이 녀석들 보게나?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버프 조금 시켜주고요. 저는 이거요. 이거 이, 저는 이거 저는 첫 번째에서부터 이거 이번 작 그리고 이거 다음 작인 그죠 슈퍼 피퍼 마려까지는 저는 재밌겠습니다.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인 그 스티커 스타즈부터는 조금 네. 근데 조금 네 비오색이 좀 많이 좀 쌓였죠. 그래서 그 컬러 스프레쉬도 그 패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접기 킹도 나왔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하다가 너무 이제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중도하차 있습니다. 네 종이접기 킹 같은 경우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한 조금 있어요. 많이 아니고 조금. 근데 장담은 못합니다.
진짜.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아 왜 자꾸 저 마법 불꽃에서 저기서 저렇게 왜 이렇게 왜 자꾸 아 왜 자꾸 에러가 걸리지? 아 진짜 뭐야. 아! 아 저 폭.. 나 저 폭탄도 때문에 안 보였어요. 아 진짜 어쨌건 넌 끝났다. 오 진짜 경치 두 배! 오, 예! 지금 의외로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플라워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까 일단 플라워 포인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 포인트 좀 올렸다가 그랬다가 일단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플라워 배치 그 다음에 체력 그렇게 가는 걸로 하죠. 일단 이런 또 당하다니. 엑스 걸프님에게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해야겠고 죽어보자. 알가시지. 해녀는 말이여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 자 이제 바로 피치 인터미션 타임이네요. 또 실패했다니 이럴수가. 면 먹었습니다. 정말 거의 다 이긴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엑스다요.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거라. 이와 거기 너. 네. 그림자 3인조에게 다시 한번 마리오를 습격하라고 전해라. 이번에도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도 함께. 어? 3인조? 그럼 그 람펜이 이제 3인조에 합류한건가? 아 요에 닌다 있대요? 잠시만요. 어 난 그 소리가 왜 몰랐지? 에? 닌다가 룰리웹, 룰리웹 같은데 지금 봐도 그런 소식 없는데요? 어디에 트위터에 떴나요? 올해 일단 저 2월 달에 거의 석 달 전쯤에 하나 있었고 또 있나요? 트위터 있나? 잠시만요. 왜 나만 이런 소식을 못 접하는 거지? 에? 그래요? 어. 뭐 6월에 되면 보긴 봐야 되겠. 6월에 뭐 된다면 보긴 봐야 되겠죠. 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자, 그림자 3인조라. 네. 그럼 람페도 이제 그림자 3인조에 들어갔나 보네요. 왜냐면 불변이 빠졌고 그러면 저 2인조야 되는데 3인조인 거 보면은 람페이 들어왔나 보네요. 내 손에는 한 개. 마련은 벌써 다섯 개인가? 뭔가 손을 써야겠군.
나를 부르다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번에는 조금 위험한 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엑스걸프님의 방에 숨어들어 데이터가 기록된 디스크를 찾아줬으면 합니다. 데이터가 기록된 디스크? 저는 모두 저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엑스걸프님은 저도 볼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변정해야 하나? 이번에는 아닙니다. 애초에 방에는 엑스걸프님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엑스걸프님이 자리를 비워도 방 앞에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PT공주는 저의 지시대로만 행동하면 됩니다. 사실 당신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탁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테크.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일단 방을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가주십시오.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여기서 또 한 번의 검은 닌텐도가 좀 한껏 해내는 바로 그 장면인 건데. 먼저 엑스걸프님의 방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왼쪽으로 향한 뒤 초록색 램프가 달린 방에 들어가십시오. 아, 그래, 이거 기억난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었던 에피소드였는데. 그 아마 인터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투명해지는 약을 조합하면 됩니다. 투명해지는 약? 아, 투명해진 약? 투명해져서 엑스걸프님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책상 위에 놓인 약 전부를 안쪽에 있는 조합 머신에 세팅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어디에 세팅하면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방에 연구원이 남긴 메모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단서로 머신의 약을 세팅해주세요. 빨간 약? 일단 약들을 좀 다 얻어놓고. 요? 이거 원작에는 이거 원작에서는 그 냉시 요리하는 그 테마였는데, 그 불금이. 허허. 자, 보면은. 자, 노랑 약은 파랑 약과 초록 사이에 둔다. 빨간 약은 가장 오른쪽에 놓지 않는다. 빨간 약은. 파랑 약은 빨간 약 앞, 옆에 놓는다. 초록 약과 빨간 약 사이에는 두 가지 약을 놓는다. 그러면은 빨간 약이, 제가 봤을 때는 빨간 약이 가장 왼쪽으로 가는 것 같고. 빨간 옆에, 아, 그러면은 이게 파란 약?
잠시만,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허허, 이거야 원. 아, 맞는 것 같은데, 잠깐. 그럼 8학년과 졸업. 아, 그러면은. 그러면 노랑, 그러면 이, 그럼 노랑 초록, 여기가 노랑? 이게 초록. 이거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알겠. 그럼 아. 그럼 방의 왼쪽에 있는 조작 패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비커가 멈춘 장소에 버튼을 눌러 세팅을 약간 따라주십시오. 초록색은 딱 하나밖에 안 넣네요. 하나밖에 안 되네요. 비커에 들어있는 약을 30초간 가열합니다. 가열 시작하고 딱 30초 후에 버튼을 눌러 장치를 멈춰주십시오. 이거 지금 스탑워치 킬게요. 이거 딱 가열 다 가는 것. 그럼 이제 버튼을 누르고 가열 시작해주십시오. 그럼 갑니다. 22, 13, 14, 25, 26, 27, 28, 29, 30! 됐다. 오, 색깔 분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완성되었을 겁니다. 잘 되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단순히 마셔주십시오. 뭐 이걸? 괜찮은 거야? 마셔주십시오. 아. 성공입니다. 무사히 투명해지셨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는 모두 벗으세요. 오 마이 갓. 약을 마셔도 드레스는 투명해지지 않으니까요. 아니 알았어라고? 아니 북미에서는 아 그거 너무 야시시하잖아 라고 했었던 너무 야시시하잖아 라고 기입했던 그런 대사가 있었었는데 여기선 없나봐요? 드레스는 들키지 않도록 잘 숨겨둬야겠어. 와 미친. 엑스걸프님의 방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기록된 디스크를 찾아 네트워크에 접속해 주십시오.
자세한 방법은 엑스걸프님의 방에서 지시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이 방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왠지 복잡하네. 그러면 엑스걸프님의 방으로 가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또 부금은 왜 또 갑자기 와서 무슨 매기소처럼 돼버렸어? 알아,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 보장인가? 진짜 검은 누가 검은 닌텐도 아니랄까봐. 야 그럼 지금 피치 한 잔 알몸이라는 거잖아 진짜. Holy shit. 아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 나중에 이 녀석들과 싸우는데 이 녀석들 생각보다 강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가 엑스골프의 방이구나. 디스크는 어디에 있지? 여기 있었구나. 데이터 디스크. 와 이거 진짜 근본 그 디스크네요. 그러면 그 디스크를 이 방에 있는 내 컴퓨터에 넣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주십시오. 저 시계 물고기를 어떻게 뭐 무슨 관상용을 키우고 있는데 어? 엑스걸프도 참. 이것도 그 닌텐도 페미컴 당시에 있었던 그 굉장히 근본 게임 중 하나였던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끝난 것 같네. 그럼 디스크는 제자리에 잘 되돌려 놔야지. 이제 됐어. 이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전체는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을런지가? 고맙습니다 피치공주. 데이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연결 마저 주십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섞어 넣은 데다가 녹색 약을 먹으면은 초록색 약을 먹으면은 바로 돌아간다고? 이제 됐어. 초롱이랑 말이지? 다행이다.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그러면 제가 있는 컴퓨터 룸을 들어가 주십시오. 근데 테크, 그 데이터는 뭐였어? 아직 해석 중입니다. 그 데이터에는 많은 보안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예상이 맞다면... 맞다면? 아닙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알아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좋아, 전부 알게 되면 나한테도 가르쳐줘야 해. 그럼 통신기를 사용할게. 봤었어. 보내주겠니? 메시지를 통신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끝입니다. 슬슬 방에 돌아가 주세요. 알았어. 또 보자, 테크. 감사합니다, 피치공주. 천만에.
빛의 공주, 당신은 제가 지킵니다. 자, 다음은 쿠파 쪽이죠? 어? 너 왜 이 어두워둔 말이 있는 거니, 쿠파야? 정말이지, 어둑한 곳이군. 어두워둔 말이니까요. 여기에도 그것이 있을 겁니다. 이 주변 녀석들 잘 골려서 스타스톤 있는 곳을 알아냈지요. 아니, 쿠파야, 너 지금 이미 한 발 늦었다니까. 네, 그럼 가자. 너 왜 저렇게 점프가 여기 낮지? 드디어 드는 건가? 이야! 덜덜덜덜. 어? 엑소다가 너 여기 왜 있어? 그래. 분명 얼주란 녀석이 이 근처에서 한방폭탄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곤란해. 이쯤에서 한번 내 능력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거다, 한단폭탄! 이제 마녀를 해치워서 스타스톤을 한 번에 빼앗을 수 있겠어! 그하! 나한테도 아직 운이 붙어있는 모양이군. 얼존이? 아, 맞다. 얼존이라고 그 걔는 모르고 있겠구나. 저게 망가졌다는 거를. 이봐! 거기 수상한 녀석! 스타스톤에 대해서, 스타스톤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나? 그래? 뭐야, 이 거북이는? 아니, 너희들도 스타스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내 능력을 선보일 기회가 온 건가? 좋아, 너희가 알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놓게 해주마. 너야말로 뭔가 알고 있다면 전부 털어놓으시지. 꿈을 걸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지.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흥, 할 수 있다면 어디 해보시지. 모두 집합! 그해해해. 어떠냐? 이제 좀 털어놓을 생각이 드나? 히히히, 쿠파군단은 얕보지 마라. 이쪽도 집합이다. 제법인데. 저는 쿠파군단이 이길 거라는 거야 한 표 걸겠습니다. 히히히,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 이럴 때를 위해 이게 있는 거다. 이것만 있으면 너도 한 방이지. 받아라, 한방 폭탄! 응?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하하하, 이런 거니까 이렇게! 아. 여러분. 아무리 고장난 폭탄이라도 폭탄 근처에서 불장난을 했다가는 저렇게 좆됩니다. 절대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너희들 방금 전 싸움 훌륭했다. 마음에 들었어. 혹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블랙스컬 홀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 패라면 브랑베타운 거지 단숨에 갈 수 있겠어. 이런 선거는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모두 함께. 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들 돌아갈 수 있다면 보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자, 빨리 배를 띄웁시다. 그렇다는군. 자, 가자고, 마리오군. 저기, 마리오. 우리는 이 섬에 남을 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섬이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피톤과 함께 살 생각이야. 아니, 이 무인도에서? 마리오님, 보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섬에 남겠어요. 유령만 나오지 않으면 여기는 제법 살기 좋은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자, 가자, 마리오. 자, 그렇게 해서 몇몇들은 이제 자급자족의 세계에 발을 들게 되겠죠. 아, 자급자족의 세계. 그럼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하하. 별월 동그라미 하트. 이렇게 우리의 모험은 끝났다.
펜은 프랑베타운을 향해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 곧 탐구가 보일 것이다. 결국 보물은 얻지 못했지만 나는 제법 만족했다. 왜냐하면 포석보다 값진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기 때문이다. 자, 프랑베타운이 보인다. 항해 일지를 덮을 때가 온 것 같다. 모두에게 영광의 길을, 마르코. 내가 돌아왔다. 나의 고향 프랑베타운에. 그나저나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도 전부 내 활약 덕분이라고 해야겠지. 저기요, 당신은 저 코르테스를 협박한 것만 했잖아요. 그 외 나머지는 내가 다 했거든요. 뭐 그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아무튼 마르코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뵙죠. 다들 벌써 해산하는 거야? 하여튼 정없기는. 뭐 그건 그렇고 마리오군, 자네는 아직 모험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자네라면 언젠가 이 위대한 마르코를 뛰어넘을 날이 올지도 몰라.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게. 뭐 내 입장에서는 그러고 보니 마리오, 남극 아일랜드에 가고 싶다면 언제든 이 몸에게 말만 해. 그러면 초특급으로 섬까지 태워줄 테니까. 그래, 그 얘기님한테 했고. 그럼 관객들도 사라졌으니 나도 슬슬 퇴장해야겠어. 지나가다가 만나면 부담 없이 말 걸어도 괜찮다네. 그럼 또 만나세요. 그럼 마리오, 우리도 지하의 문으로 가보자. 그럼 한번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마리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잡혀있는 곳에 테크라는 조금 이상한 컴퓨터가 있답니다. 그 테크와 협력해서 그들의 중요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 그 데이터를 테크가 해석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알게 되면 또 연락할게요. 피치가. 피치 공주도 노력하고 있군. 우리도 질 수 없지. 첫 연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루이지 맨션 2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어느 플랫폼에서 어떤 언어로 할지는 아직 그거는 못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글쎄요.